인투가 가는 곳에 맛집이 있다. 인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대놓고 PPL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인천 맛집을 소개해 주려 이렇게 두 분이 나와주셨죠. 제 오른쪽에는 어김없이 우리 주식 김갑봉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폭주죠. 워낙 술을 폭주하시는 김현철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적조했습니다. 네. 그동안. 네.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계절 바뀌는 동안 저 못 찾아뵌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좀 겨울이고 하니까 또 이제 안전하게 또 겨울에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바로 회, 선어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주원일식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인천의 노포 중 하나인데 어떤 곳인가요? 저희 모 국장님이 뭐 20대 때부터 문지방이 닳도록 예. 어떤 날은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 갔던 곳. 예. 지금이면 아. 이제 방어가 아주 제철이죠. 아, 하루에 두 끼를 해결하셨던 네. 일식집입니다. 네. 최소 30년이 넘었다는 것이고요. 우리 폭주 선생님께서는 한번 가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소감? 제 인생에 좀 저런 고급진 일식을 좀 먹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예. 정말 이런 집이 제 주변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좀 놀랍고 아쉬웠습니다. 네. 그동안 먼저 가보지 못했던 것이. 그 저도 이게 한번 가보긴 했는데 회를 먹으러 가기보다는 대구 탕 한번 먹으러 갔다 왔었는데 상당히 국물이 진해가지고 깜짝 놀란 경험이 있는데 아, 탕도 전문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인천에서 이 셰프 우리 그 누님을 따라갈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일식만이 아니라 이렇게 한식도 잘하는 곳이다. 이렇게 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식, 일식 퓨전으로 엄청난 이게 맛집, 주원일식 한번 그럼 오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원일식 경기장 나와주세요. 아, 예, 주원일식 입구. 아, 고풍스럽네요. 네. 일식집이니까. 네. 뭐 저렇게 생겼습니다. 룸이 있고. 네, 딱 봐도 조금 예, 옛날부터 오래된 곳인 게 느껴지고. 예, 벌써 회가 나오나요? 초장부터? 네. 예. 저건 이제 민어, 농어, 뭐 방어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참치도 거죠. 있는 건가요? 생화삼이 좋죠. 아, 네. 무 갈아놓은 것도 같이 먹으면 시원합니다. 아, 무 갈아놓은 거. 무 갈아놓은 건 좀 찾기 힘든데, 여기는 좀 별미로 이렇게 마련해주는. 아, 새우장. 새우장. 네. 네. 감칠맛이. 기본 안주예요, 기본 안주. 네, 혀를 감싸죠. 아주 그냥. 아, 망고에 쓸모가 없어요. 네. 갑각류 알레르기. 네. 어리굴젓. 어리굴젓. 음식을 정말 깔끔하게 네. 잘해요. 점심에 네. 회가 아니더라도 그냥 탕 한 그릇 먹으러 가도 네. 한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꽈리고추. 고추 정말 맛있습니다. 네, 여기는 특징이 네, 저건 또 뭐야? 김치볶음이죠. 김치볶음. 여기는 또 특징이 이제 반찬 스키다시들이 한식이에요. 네. 네. 메인은 대부분 일식인데. 아,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네. 스키다시. 스키다시로. 스키다시. 네, 저런 것들을 와루바시. 메추리알. 네. 뭐 이런 거. 아무튼 반찬이 다 맛있어요. 맞아요. 와루바시로 집어 먹으면 맛있죠. 네. 네. 아, 네. 아, 오늘 일식집이라서 이름으로. 아주 네. 고급 용어들. 아, 스님하생. 네. 그 한국식 정종이죠. 예. 소주 데스카. 예. 한국 아. 한국 사케. 네, 한국 사케. 예. 오늘 뭐 다 일본 중심. 네. 사케는 중류주가 아니잖아요. 네. 막 던지고 네. 그냥 뭐 막 그냥 네.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아, 네. 저 그동안 적조했어요. 네. 일단 마시고 봐야 돼요. 아, 그동안 적조했어요. 야, 이제 한 입 들어가야죠, 이제. 아, 진짜 회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 우리 이제 이서인 기자. 네. 아, 민어. 네. 일단 민어 한 입 네. 들어갑니다. 민어 굳히기. 저런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더라고요. 세상 행복한 모습. 그리고 이제 김현철 기자 뭘 집었죠? 아, 방어. 방어. 방어를 집었죠. 방어가 요새 철이잖아요. 네. 저희가 인천투데이가 작년에는 방어 먹으러 갔다 한번 혼나지 않았습니까? 아, 그 방어랑 이제 부시리. 그렇죠. 그렇죠. 구분을 네. 자주 해야 됩니다. 네. 방어하고 네. 부시리. 부시리는 사실 너무 느끼합니다. 네. 겉보기에는 네. 정말 큰 고등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부시리는. 겉보기엔 대충 보면 몰라요. 방어 부시리. 썰어놓으면 땀이야. 네. 알아요. 근데 또 보면. 네. 그 나오는 부위가 또 있어요. 그 참치 비슷한 부위가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아, 저는 부시리가 너무 비리더라고요. 느끼해요. 네. 아, 여기는 방어도 그다음에... 딱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거라서. 그죠. 아, 폭주 선생이 이제 폭주하기 네. 시작했죠. 아, 농어. 농어. 농어는 약간 겨울에 약간 좀 찰진 맛이 떨어지긴 해요. 아니, 좀 씹는 맛이. 네. 그래도
저 보세요. 그냥 뭐 술잔만 들으면은 그냥 아, 뭐. 그동안 못 딴 걸 네. 이제 한꺼번에 쏟아붓는 저 보세요, 저거. 술 거의 맨날 드시면서 아, 저렇게. 저는 이제 뱃살 쪽인 것 같죠? 아, 뱃살 쪽.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 이서인 기자가 원래 차이가 느껴지죠. 이렇게 아 아쉬운 게 저 맛있는 회인데 왜 초장에 찍어 먹는지. 네 기름진. 아 그렇죠. 네. 뭐 초장에 찍어 먹을 수도 있고요. 아 간장이나 뭐 기름장에 찍어 먹어도 되고. 네. 아유 자작을 하지. 아 인생은 늘 외로운 거예요. 네. 와. 아 네 생 와사비 넣어주시고요. 생 와사비. 네. 이제 무 갈아 놓은 거. 아, 무까지. 네. 시원한 맛이 좀 더해지는 게 좀 있습니다. 네. 네. 뭐, 앞에 어리굴젓도 있는데, 아, 일단 소주 한 잔. 그렇죠. 아, 되게 담백하게 드시네요. 네. 네. 저 원래 담백한 사람이. 주식 선생님께서, 네. 네. 어, 간장도 찍으셨죠? 마지막이지, 네. 간장은. 심혈을 기울여서. 맛있어요. 맛있긴. 이야. 김현석 기자, 이제 민어 도전. 아, 좀 민어가 제일 맛있어요. 아, 민어가 제일 맛있었습니까? 민어는 겨울에 먹어도 사실은. 사실 저는 여름에 민어가 철이니까. 비싸잖아요, 이거는, 여름에. 비싸죠. 여, 민어. 민어가 진짜 맛있어. 그 저거 봐요. 민어 맛있다 그러는 거죠. 네. 근데 이 집은 가서 그 셰프 누님한테 자꾸 뭐라고 하면 안 돼요. 한마디 했다가 10마디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주는 대로 먹어야 네. 돼요. 아, 저 이서인 기자 따라하기? 네, 따라하기. 이서인 기자의 따라하기. 아, 아니, 저렇게 하니까 색깔이 좀 이뻐 보이긴 하네요. 네, 저 진짜로 혼났어요. 뭐 얄개를 하면은 혼나요. 그리고 술 많이 먹는다고 혼나고요. 네, 술도 많이 먹으면 혼나고. 네. 아, 뭐 이렇게 뭐 주폭을 부리신 적이 있나요? 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 뭐 몸상한다고 뭐. 아, 네. 아 또. 예정 어린 주부. 어머니 점심 때 저희가 3병을 주문했다가 아주 그냥 네, 예, 바가지로 먹었죠. 각일병 수준으로. 네. 예. 전날이 이제 그날입니다. 전날 5병을 깠는데 처음에 3병으로 시작했다가 3병만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5병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주인한테 혼났죠. 아, 네, 민어. 네, 돈을 쓰고도 욕먹는. 네. 그렇죠. 그래도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만 먹고 잘해주시고. 맞습니다. 음식이 정말 다들 깔끔해요. 네. 제가 또 회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저 보세요. 저 평소에 술 안 먹는 저 아유 저 농어 도전. 네. 농어 꼬리 쪽 살인 것 같습니다. 두툼하죠. 큰 농어는. 네, 회는 저렇게 두툼해야죠. 저 보세요. 예. 그렇죠. 저 웃는 표정. 여기는 활어가 아니니까. 네. 또 선어잖아요. 아! 아, 드디어 나왔네. 네. 저거 이제 청어. 청어, 구이. 청어. 저 뒤에가 고등어죠. 네. 아, 이렇게 서비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썰어주신다는 것도. 예. 아무나 안 해주죠. 예. 네. 좋은 사람은 오면 청어가 그 등 푸른 생선 4대 생선에 하나에 들어가잖아요 청어.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럼 등 푸른 생선이면 또 이제 하나 고등어가 있겠죠. 고등어가 있을 건데요. 네. 청어를 말린 게 원래 사실 과메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청어를 말린 게 과메기고 지금 안 잡히니까 이제 꽁치로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예. 꽁치도 등 푸른 생선 중에 들어가죠. 원래는 청어였다는 예. 거. 청어가 과메기입니다. 아 이종성 기자 처음이었나? 뭐죠? 아, 예, 저는. 원래 과메기는 저걸라는 겁니다, 청어로. 아, 저는 그냥 꽁치인 줄 알았습니다. 저기 네. 잘 안 잡히니까 이제 아. 그, 꽁 대신 닭, 청어 대신 꽁치 하는 거죠. 비싼 과메기는 청어. 그렇죠. 청어 과메기는 진짜 맛있습니다. 비싸고, 보기 드물고. 맛있어요. 네. 저도 기름 많은 생선이거든요. 네. 언제 한번 또 저희 부장님이 청어 과메기를 한번 사주지 않을까.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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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어떻게. 근데 아직까지 제가 인천에서 청어 과메기 집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아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목마르면. 네. 아쉬운 자가. 네. 목마른 자가 우물을 뭐, 찾듯이. 네. 네. 맞아요. 저거 이제 열기를 졸인 것 같아요. 열기라는 생선? 네. 네. 아, 네. 생선. 네. 그런 빨간고기는 아닌데, 저건 네. 열기 같아요. 보니까 저희 고향 쪽에서 많이 잡히는, 남쪽에서 잡히는. 네. 생선살이 하얘요. 하얀 생선살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검지는 벌거치 않나요? 예, 약간 벌거쳐. 그죠. 예. 질이 나왔죠. 여기 셰프 누님이요. 네. 제가 봤을 때 인천의 생선탕은 이건 것 같아요. 다시마가 기가 막혀요. 저 다시마. 그러니까 누가 생일이었나요? 무슨 미역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시원해요. 야. 제가 사실 전날 이제 그 해장 겸해서 갔는데 예.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소주를 낮부터 예. 이제 저거 먹고 나면 다 해장이 되죠. 아, 새우장. 아, 저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선희 기자 정말 해산물을 좋아하잖아요.
또 왜 먹는지 모르겠어 저는. 잘 먹어요. 오, 껍질째. 와, 또 껍. 이제 껍 이제 꼬리가 몸에 좋은 건 알아가지고. 네. 껍질째. 예. 저기 뭐 굴젓.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나?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껍질에 아무튼. 굴젓. 굴젓, 어리 굴젓. 저는 저걸 좋아합니다. 껍질 키토산 아닌가요? 키토산. 아, 키토산. 네, 그죠, 그죠. 키토산. 갑각류에. 갑각류. 아, 그럼 전 키토산이 부족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한식처럼 저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 너무 장점인 것 같아요. 아. 회도 회지만. 네. 저 진짜 맛있어요. 회 다 먹고 나서. 네. 저기다 먹으면. 든든하죠? 든든하고 네. 맛있고요. 아주 굴젓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제가 저 네. ASMR 들려주고 싶은데. 든든하고 또 이렇게 이제 입도 가시고. 네. 야, 저 고니 보세요. 고니. 엄청. 아, 저 탕은 그럼 무슨 생선인가요? 그때그때 달라요? 네. 아. 그냥 그러니까 뭐 대구 해줄 수도 있고. 네. 회 뜨고 남은 이제 광어나 이런 거. 서더리로. 서더리 해줄 수도 있고. 보통 이제 해주시는 게 그 대구. 아, 또 저기서 자체 토렴 들어가 주시고요. 네, 토렴. 차에 얹어서. 숨 죽이고. 아이고야. 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순간. 아,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속 푸는 거죠, 이제. 지금 녹화 네. 시간 이제 5시거든요. 예. 배가 고프잖아요, 지금 이제. 배 꺼질 타이밍이죠. 예. 뭔가 이제 안에서 부를 때죠. 네. 아, 근데 저 탕은 그러니까 점심 때 먹으면은 15,000원이거든요. 대구탕. 예. 뭐 이런 탕, 생선탕. 그 값을이에요, 그 값을. 맞습니다. 네. 정말 푸짐한,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회장이 갔었죠. 예, 한번 가봤어요. 네. 회장하러 한번 갔었죠. 회장하러. 네, 이제 회 먹으러 한번 가봐야 되는데, 네. 이제 드디어 이거 오늘 가볼 그 컨디션 거. 사먹는 것보다, 예. 저거 한 그릇 먹는 게, 네. 훨씬 나요. 아, 그죠. 회장에. 네. 네. 아, 회장에. 그죠. 저는 제가 안 먹잖아요, 컨디션 이런 네. 거. 누가 저도 안 먹는데, 차라리 그 돈 있으면 저는 저거 한 그릇 먹습니다. 그 돈보다 많이 비쌉니다. 그 저거면은 커녕 5병 사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새벽 5천 원이니까. 5천 원이니까 다 3병. 아니 그 컨디션 먹고 또 밥을 먹잖아요. 밥을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요. 기적의 논리. 네. 아, 회를 추가하셨나요? 네. 아. 방어. 아니, 저 왜 그런 거냐면 사장님이 누님이 술 주문을 더 하니까 네. 에이 더 먹어라 그래서 주신 믿었는데. 아. 아주 못생긴 입. 아, 이런 거 다 씹고 얘기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물째 들이켜야. 입천장이 까 뒤집어져야 맛이죠. 아, 저 이제 얼굴 눈이 번쩍 뜨이는 맛이에요. 눈이 번쩍 뜨여요.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이따가. 아, 또 꽈리고추로. 좋아, 신남. 아, 지금 다들 지금 뭐 싸먹은 거군요. 아, 새우로. 예. 아, 회 대신에 제가 해장밥을 먹 회 네. 초밥을 먹었으니까 새우장 새우장 쌈으로 한 입. 아, 여기까지. 마무리. 야, 하지만. 아, 정말.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 다채롭게 먹을 수 있었다는 거의 게 거의 뭐 풀코스죠. 회, 네. 구이, 조림, 탕까지.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생선으로 해 먹을 수 있는 건 다 해 먹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또 이제 저녁에 뭐 이제 회 먹으러 가면은 튀김 정도도 또 먹어볼 수는 있겠죠. 그렇겠죠. 아, 너무 맛있었는데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폭주 선생님께서부터. 아, 정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아, 저런 어떤 뭐라 그럴까 진짜 전날 제가 이제 회장이 정말 필요한 날이었는데 아 정말 회장에는 최고다 그래서 저 집을 가기 위해서 일부러 전날 과음을 할 것 같아요. 아, 네, 좀 그런 느낌. 마치 보거탕을 먹으러 그렇죠. 가기 전날처럼. 네, 아 그렇습니다. 또 이제 무슨 고기 국물 무겁잖아요. 네, 네. 회장용으로 너무 좋은 그리고 이제 요리도 잘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고 자 우리 또 우리 그 주식 선생님께서 어떠셨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 그 늘 기억에 남는 곳이고. 틈만 있으면 가서 해장하고 싶은 곳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단계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많이 걱정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연말연시에 그 뭐라고 테이크아웃 이런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을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먹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새 다 이제 비대면 문화 일상이 됐으니까 이제 뭐 배달 다 하시잖아요. 주원일식 상당히 괜찮은 곳입니다. 네. 노포라고 이렇게 뭐 배달 될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되는 걸로 알고 되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잘 모르겠으니까 전화해 보시죠. 전화해 보시고요. 네. 안 해주겠어요. 전화번호 이렇게 네. 파란 창에 검색해 보시고요. 네. 오늘 주원일식 이건 좀 자랑이지만 오늘 먹으러 가거든요. 제가 네 한번 또 주변 사람들께 어땠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투TV 대놓고 PPL
주원일식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